서로 간의 라칸과의 알리스타의 그런 시너지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자, 라칸과 알리스타가 과연 로밍 싸움에서 어떤 가담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롤스터와이어 아프리카 플릭스, 롤스터와이어의 목표는 100연승이라고 해요. 그 100연승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팀 네. 오예, 이거 이미 먹었는데요? 네. 싸움. 근데 이거 아칼리가 조금 더 빨리 가서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시키면 아프리카도 조금 더 바루스 먼저 컨. 네. 와! 막타까지! 아프리카 플렉스! 와, 크루벤시 여기서 한껏 보여줍니다. 전령은 지금 앞으로 미끼 뿌리기로.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약간 애매한데요, 애매. 위쪽. 전령 들어오면서 바로 여기서 피드 미끼 뿌리기. 자, 전령 아주 딱 날렸거든요. 묻었는데요? 그리고 약간 가볍게 같이 들어간 거라서 마무리가. 제키. 오, 근데 오히려 들어. 제키 살았어요! 빠졌어요. 제키 살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상! 아프리카 프렉스가 조금 더 네. 편하게 자리 잡은 상태로 이니시도 먼저 걸 수 있죠? 근데! 어? 아, 근데 안 했어! 이것에서 롤스터와이! 근데 살아나와야 됩니다. 살아나왔어요! 살렘이 내려 안쪽에 있고! 같이 뿌리기 대박! 네! 오! 패스 잡고! 와! 롤스터와이! 롤스터와이! 야, 진짜 이 팀이 왜 지금 약간 뒤로 빼는 타이밍에 오! 예, 다시 한번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 음수로 근데 살을 읽고 와! 예. 다행히 그런데 좀 더 살짝 이득 보고 빠질 건 빠져야죠. 근데 더 이득 봐야 돼요. 예. 프로세의 역할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오라가 KDA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곤 하나하나의 가치가 또 또 백선생 못 걸어고 이렇게 네 공격을 받아칩니다. 이거는 근데 지원 형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바르코 충분히도 커버죠. 잭스가 오긴 하는데 이상 이미 탈진 한... 들어갔고 탈진 들어갔어요. 시간 잭스도. 끌었어요. 또 다시 이삭을 잡아내긴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롤스터와이가 또 힘의 차이마저 확연히 느껴질 수 있는 현재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거 순식간에 노려보죠. 무기 끄고 버티면 충분히 버틸만한. 이거 알면서 들어간 거예요. 네, 피오라. 알면서 들어간 거예요! 반격! 피오라!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쇼를 보여줍니다! 피즈 와서 미끼 뿌리기로 직스 마무리를 꽉! 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피오라가 골드 수준이라서 압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위화감이 들죠? 아니, 피오라 처음 말린 거 아니었어? 뭐?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유리해졌을 때 인원 분배가 너무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이 경기는 피오라를 말릴 수 없게 됐죠. 네. 자, 피오라 앞서 이제 뭐 0-2-0 뭐 1-7도 못 가져가고 왜 이렇게 성장을 잘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근거 있는 성장이고 맞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사이드 네. 운영 힘들어지고요. 불필요합니다. 예. 정글 미드 간의 점이 없으면 당장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죠.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하기도 한 게 한 번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걸 내줬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또 롤스터와이 선수들이 한타 때 집중력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게임 끝내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자, 3억차 타워 깨고 냈으면 끝내야죠. 와, 꺼냈고 넥서스 앞에서의 싸움 잡아냈고 피즈 죽었지만 웃으면서 와, 죽었습니다. 게임 피오라, 끝났어요. 이거 피오라. 자,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넥서스 깨지면서 GG 100연승을 향해. 와, 그러면 아프리카 플릭스 입장에서는 한두 번쯤 반드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초반 성장 자체가 밀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숙제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서로 간의 미드 정글 캐리 라인을 좀 담당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라칸보단 갈리오가 사이드 운영에 힘을 주면 잭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보여주겠다의 픽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다 변수가 없다면 이거 갈리오 믿고 또 한번 들어가는 것도 왼쪽에 이겨 이삭이! 영웅 출연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 본대 쪽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기 전에 승리해야 돼요. 그것도 네. 제드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뒷포지션이라서 제드 오기 전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대련 밀립니다. 돌을 꺾고 이삭까지 마무리를 이삭컷 일단 마무리. 이렇게 되면 일단 돌돌 교환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아, 그런데 네. 지금 계속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루! 이거 그러니까 마루 위치가 조금 과감한 거 아닌가? 롤스터와이가 편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계속. 자, 이것도. 솔로킬. 오늘 뭐 쉬워요. 이거 밀고 들어와봐야 그라가스가 알리스타가 그냥 쳐내면 그만이에요. 제드도 위에 포지션 너무 잘 잡고 있고. 네. 자, 돌면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포지션이 괜찮다. 위에 제드 이삭 역습각. 이삭은 나왔어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엄청 했거든요. 어, 제드 잡았어요. 제드 잡았어요. 제드에게 집중 투자를 하면서 결국 킬을 얻어냈음. 그래도 최소한 싸움을 계속해서 여는 것보다는 네. 성장 위주의 하는 한번 이거 제드가 더 빨리 붙거든요. 네, 이거 비비는 싸움 됐을 때는 제드보다 더 빨리 붙어. 아, 그러면 이삭도 붙어주면서 제드 컷, 제드 없이 싸움이 안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다 붙들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학살 당했어요. 타타도 좋아요. 제드는 네. 진짜 뭐 1티어다 0티어다. 네. 제가 하면 왜 다를까요? 예. 자, 제키 컷. 아, 영웅 출현이 빠지면 여기서 제키 컷. 제키에 이어 노스도 노스까지. 아,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 센서로는 상대를 막아서기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요. 일단 미드바텀 억제기가 깨져있는 상황에 두 명이 잡혔으면 울토와 입장에서는 경기 끝났다! 네. 라는 얘기를 해도 되죠. 자, 넥서스 바로 코앞까지. 이삭이 여기서 또 한 턴을 버팁니다만은 어, 제드 잡았어요. 네. 제드 잡았어요. 그렇긴 한데 이건 아쉽게 아, 이대로 왜? 그냥 끝날 것 같죠? 제드 잡은 값이 비싸네요. 네. 넥서스 코앞까지 압박 두드리면서 GG! 롤스